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봄에 꼭 보셨으면 좋겠는 스타일링 꿀팁 영상을 준비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옷장에 옷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뭘 입으면 좋을까, 또 손이 자주 가는 옷들은 따로 있거든요.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인데, 바로 봄 시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활용도 치트키템을 카테고리 9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이번 시즌 메가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워크 자켓입니다. 카니 웨스트를 필두로 해외 셀럽들이 많이 착용하면서 US 라인뿐만 아니라 윗 라인까지 리셀이 붙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워크웨어에서 시작한 만큼 탄탄한 내구성,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 범용성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산으로 가긴 해가지고 지금 카라트 제품을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요건데, 카라트 액티브 덕다운 자켓. 저도 8년 전에 구매했는데 요즘에 오히려 되게 핫해졌거든요. 카라트 고유의 투박한 분위기로 코디하기 좋기도 하고, 빈티지한 감도가 높아서 꾸준히 재밌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클래식 아이템이에요. 무엇보다 매물도 많고 한 10만원 중후반 정도? 대체재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국내에서도 되게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워크 자켓이 이번 시즌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적당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에 여유 있는 핏, 가격면에서도 대중성이 좋고 과하지 않게 디자인을 풀어내는 만큼 평소 착용하시는 스타일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이런 워크 자켓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헌팅 자켓이에요. 워크 자켓이랑 더불어서 이번 시즌에 정점을 찍은 느낌?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헌팅 자켓의 근본이라고 하면 이 바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바로 비데일 모델이에요. 이것도 한 5-6년 전에 구매해서 꾸준히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근본, 헤리티지가 가득 담겨있는 브랜드고요. 최근에 기장이 크롭해지는 트렌드에 맞춰서 트랜스포터 모델도 영입했는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바지랑 코디가 더 자유롭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바버를 제일 추천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타일 자체가 좀 클래식하기도 하고, 원단의 왁스 자켓, 이게 생각보다 관리가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거의 40-50만 원대라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괜찮을까, 입문용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국내 브랜드에서 나온 헌팅 자켓인데, 노낙스에 코팅으로 디자인을 풀어낸다든지 오버핏의 루즈한 실루엣으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요. 평소 좋아하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헌팅 자켓 아이템을 골라주시면 아마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활용도까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봄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활용도만큼은 정말 1등인 이 데님 자켓입니다. 데일리로 입어도 질리지 않고 이너에 후드를 매치해서 레이어드를 풀어내기도 좋습니다. 간절기에는 아우터 안에 이너로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하나 있으면 정말 뽕 뽑으면서 코디하기가 좋아요. 특히나 오리지널의 헤리티지까지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빠질 수 없는 디테일이 많거든요. 원래 봄에는 이렇게 워싱이 들어간 중청 아이템을 많이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올해만큼은 또 트렌드가 트렌드인지라 러프한 원단감이 돋보이는 이런 생지 데님, 특히나 짙은 인디고의 아이템으로 워크웨어의 분위기를 살려서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가성비 브랜드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카테고리인데, 오리지널 디테일까지 감성을 살리면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도 많고요. 빈티지한 워싱부터 데님 특유의 텍스처가 돋보이는 이 워크웨어, 셋업으로 포인트 주는 스타일링의 아이템까지 맛있게 입기 좋은 봄 아우터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이 셔츠. 올해는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는 이 트렌드를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인별로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체크 패턴이에요. 옴브레부터 플란넬, 웨스턴 무드까지 패턴이 도드라지는 셔츠들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SS인 만큼 단품 위주의 스타일링까지 고려했을 때도 코디 범용성이 높은 아이템이라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밋밋할 수 있는 아우터 안에 가볍게 걸쳐주고 컬러 배색 그리고 패턴으로 심심함을 덜어줄 수 있고요. 물론 고가의 수입 원단, 봉제나 이 완성도에 신경을 많이 쓴 아이템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격에 비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보이는 아이템은 아닌 만큼 셔츠만큼은 가성비템으로 조금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셔츠 두 번째는 바로 이 샴브레이 셔츠입니다. 데님 소재랑 셔츠? 이 두 가지 조합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이걸 입어보니까 진짜
인생 셔츠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코디 치트키처럼 정말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봄에 셔츠 좀 예쁜 거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엄밀히 샴브레이가 데님은 아니지만 데님이나 이런 소재로 된 아이템을 착용하시면 특유의 조직감이 보이면서 이너로 입어도 핏을 해치지 않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까지 렌즈 무드를 맛있게 담을 수 있어요. 이런 블루톤이 봄에 색조합을 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아메카지에 빠질 수 없는 이런 올리브 컬러, 베이지톤의 치노 팬츠, 당연히 이런 블루톤을 잘 받쳐주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색조합이라 요것도 정말 즐겨 애용하고 있고요. 레트로한 청청의 느낌으로 톤 차이가 살짝 들어간 이런 데님 팬츠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도 좋은 게 많은데, 반대로 데님이나 이런 샴브레이는 원단의 완성도가 제품의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복각 감성으로 완성도 높은 이런 브랜드의 아이템들도 같이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스웨트 후드입니다. 후드티도 워낙 기본템이라 옷장에 다들 한 두세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이 후드티를 꼭 추천드려요. 빈티지하면서 러프한 감도가 느껴지는 아이템이라 스웨트 고유의 추리함은 좀 덜어내지고 확실히 감도 높고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원단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짝 과감하게 컬러가 들어간 아이템도 봄에는 진짜 좋아요. 특히 핑크가 쨍한 컬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워싱으로 채도감을 낮춰주다 보니까 과하지 않게 매치할 수 있는 이 색감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평소 애용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후드를 골라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반대로 기본 후드 맛집은 이런 소버먼트? 원단이랑 워싱 정도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 프리즘웍스 오지 라인을 진짜 좋아하는데 핏이 저한테 잘 맞아서 그런지 제 인생 후드 중에 하나라 이런 브랜드도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바로 이 워크 팬츠예요. 워크 자켓이랑 더불어서 올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블리 그리고 카펜터 팬츠가 아닐까 싶거든요. 목공들이 입던 바지에서 유래된 아이템으로 탄탄한 내구성의 원단, 사이드에는 루프가 있어서 망치나 공구를 걸어둘 수 있는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더블리는 무릎에 원단을 덧댄 아이템인데, 활동하면서 늘어지는 부분이나 내구성을 더 탄탄하게 높인 바지에서 착안해서 요즘 워크 팬츠 카테고리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가장 접근성 있는 브랜드는 단연 디키즈. 가격도 좋고 탄탄한 내구성에 감성까지 담겨있는 또 근본 브랜드인 만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브랜드고요. 국내에서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많은데, 와이드한 핏에 루즈한 기장, 변형해서 들어간 디테일까지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팁을 드리면, 카펜터나 더블리 같은 경우는 너무 유행의 정점에 있는 느낌이라 디자인이 너무 과한 걸 착용하시면 꾸준히 오래 입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과하지 않게 들어간 아이템들, 이런 거는 스테디한 아이템을 유행의 반열에 올라왔을 때 딱 야무지게 입었다, 요 정도의 쿨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좋아서 참고해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너무 와이드하기보다는 이번 시즌에는 조금은 슬림해진 와이드 테이퍼드에서 스트레이트 정도 요런 바지를 꼭 추천드려요. 작년에도 바지 통이 줄어든다 어쩐다 말이 많긴 했는데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올해는 반대로 조금 더 체감이 가는 게, 기장이 짧은 아우터가 많고 핏을 맞출 때 좀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 붙는 스키니 이런 스타일이 아무리 유행을 해도 제가 입기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각자 개성에 맞는 스타일들이 좀 공존을 하기 때문에 평소 입으시는 스타일에서 조금 더 슬림해진 정도 바지 트렌드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바지들은 또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어서 유행을 타지 않고 두고두고 입기가 좋거든요. 옷장에 평생 입을 수 있는 기본템들을 조금 더 채워넣는 느낌으로 올해는 너무 과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핏의 아이템들도 같이 착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데님. 이렇게 워싱이 많이 돌아간 중청이나 연청 데님은 봄의 필수템이에요. 가벼워지는 옷차림에 맞춰 화사하게 코디할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 워싱 정도에 따라 빈티지한 분위기까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워싱 데님이 특히나 이쁜 게 많았거든요. 밝은 하늘색에 가까운 컬러까지 데님 팬츠로 코디를 조금 더 재밌게 풀어낼 수 있어요. 봄에는 색감을 담아 이런 연청이나 중청 계열의 워싱진으로 화사하게 코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트렌드를 담아내면서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 아이템들을 준비해봤는데, 얘 때문인지 이번 봄의 트렌드가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너무 트렌디하다기보다는
유행을 따르면서도 또 기본템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옷장을 채우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